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보물사냥꾼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보물사냥꾼 전설의 보물을 찾아라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이 또 굉장히 긴데, 뭐,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받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닉네임을 설정하라고? 싹싸우 하게. 바로 되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알아서 하네요. 이 캐릭터 녀석들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뭔가 미션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보스 도전 해야 되나? 보스 도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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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10%, 받기, 보상 또 받고, 보스 도전 또 하고. 이 보스 크기가, 이 몬스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삼지창을 얻었습니다. 아처 직업 공격력 20%, 캐릭터 10번 획득하기, 상점에서 캐릭터 뽑기인가? 맞네. 캐릭터 10번 뽑기인데 보석이 없는데요? 뭐야? 뭐 우짜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겨? 에? 아, 주사 있구나. 결과 확인. 오, 야 이거 뭐야? 전설 안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 확률 보면은 일반이기 영웅, 노란색이 영웅인가 봐요. 캐릭터 얻은 거 한번 볼까? 아, 이게 캐릭터를 총 5명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가 있네요. 출전시키고. 아, 이 캐릭터를 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네. 채팅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케케케. 확인. 아무도 안 하나 이 게임? 나밖에 안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약간 배속 기능이 광고네? 아니 그럼 광고 본다고 적어놓던가? 그냥 바로 광고 튀어나와버리네.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근데 이건 마음에 드네. 이거 30분 동안 지속인데, 아니 근데 이게 배속이 30%밖에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 2배, 이것도 무조건 광고 봐야겠지? 갑자기 광고 갑툭 튀어야겠지? 보물은 뭐지? 아, 이 보스 잡으면서 얻은 것들이구나. 출석 보상도 받고 랭킹도 있습니다. 저는 713등이네요 이게 약간 트로피 점수로 하는 것 같은데, 트로피 점수는 또 어떻게 얻지? 아, 설마 스테이지인가? 지금 4스테이지인데 이거 잡으면은 5스테이지 됐고, 랭킹 보면은, 아 맞네, 이거 스테이지 수야? 400스테이지를 갔다고? 자, 일단 10스테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스테이지까지 왔고. 환생 일회하기? 환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스테이지 진행하다 보면 되는 건가? 아니 보스 크기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게임? 약간 옛날에 했었던 그 원신 형님 들 키우기라는 그 게임이 생각나네요. 그것도 막 중간에 보스 크기 엄청 크게 나오는데, 아니 뭐 아무튼 좀 환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잠깐만. 에? 아니 무슨 데미지 무제한 광고, 속도 무제한 광고. 아니 이거를 무슨 세 개로 나눠서 파냐? 아니 속도 두 배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30%짜리 야라이. 일단 광고 제거 극혐이고요. 또 뭐 있나? 광고 스킨권은 또 뭐야? 광고 스킨권 무제한? 아 이거 사면은 다 되는 건가? 이 게임 지금 대충 보니까 뭔가 좀 심플하네요. 상점에도 딱히 뭐 다양하게 파는 건 없고, 보석 쓸 때도 그냥 캐릭터 뽑기 끝. 결론은 게임 하다가 환생하고 뭐 약간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아 여기 초기화 누르면 되는구나. 이게 환생이야? 환생이라고 적어놓던지 왜 초기화라고 적어놨어? 초기화하자. 보상 받고 캐릭터 20번 획득하기.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재화가 없습니다. 업적 보상 그런 거 없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속도가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게임이? 아니 왜 30%로 해놨지? 두 배가 아니고? 두 배속이 국룰인데. 어? 뭐야? 아 이거 지금 초록색 보석을 어디다가 쓰나 찾고 있었는데, 이게 환생하면 주는 보석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냥 보석으로 이렇게 또 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와 전체 게임 속도 5% 늘려주는 거 이거 보석으로 팔고 있구나. 자 일단은 바로 상점 들어갑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참 걸려요. 이 게임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광고 제거 무제한이랑 11만원짜리 보석 3번 구입을 했습니다. 광고 제거 샀으니까 이거 되나? 그렇지. 이 밑에 것도 되겠죠? 지금 보석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바로 게임 속도부터 늘립니다. 전체 게임 속도 강화 강화 강강강강강강강강 맥스 50% 상승.
필요한 것만 일단 업그레이드 해놓을게요. 일일 환생 횟수 제한 뭐 이런 거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프라인 한 개 이거는 게임 껐을 때 하는 거고. 아 이거 좋겠네. 골드 획득, 환생시 환생석 획득, 그리고 바로 캐릭터 뽑기 가야죠. 어? 뭐야? 전설 캐릭터 팩, 프리미엄 캐릭터 팩, 에? 뭐야? 아, 이 전설 팩. 아, 근데 이 티켓을 얻으려면은 현질로밖에 못 얻나? 55,000원이면은 전설 캐릭터 20. 아, 근데 지금 어차피 보석이 있으니까 그냥 보석으로 뽑을게요. 근데 확률이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잘 뜨는데요. 뭐 다만 문제가 있다면 뽑기 하는 게 좀 답답하다는 점. 야, 왜 이렇게 잘 떴냐? 아니 이거 뽑기 할 때 이렇게 누르면 띡띡띡띡띡띡띡 왜 이렇게 나오냐고. 아, 이 게임 확률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왜 이렇게 잘 나와? 오케이, 뽑기 꽤 많이 했는데 캐릭터 한번 봅시다. 아, 이게 또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네. 아니 그냥 보석 다 써야겠다. 여기다가 이런 건 미리미리 싹 다 뽑아놔야 돼. 자, 그러면은 빠르게 보석 다 쓰고 옵니다. 자, 마지막 뽑기. 와, 이거 진짜 확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니 뭐 아무튼 보석 다 썼고 환생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들어가서 뭐야? 아니 이거 에? 아, 노란 색깔이 영웅 캐릭터고 보라 색깔이 전설이네? 여기 왼쪽에 자그맣게 있는데, 아니 뭐야? 어쩐지 확률이 너무 이상하다 했더니만 보라 색깔이 전설이었구만. 일단 강화합니다. 에? 아니 강화하려면 보석이 필요해? 아니 내가 보석을 써가지고 뽑았는데 보석을 내고 또 각성을 하라고? 아니 뭐야 진짜. 일단 환생. 퀘스트 다 했고. 자, 일단은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무슨 패키지가 하나 더 생겼냐? 분명히 아까 전설 패키지 2까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11만원짜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에이?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전설 패키지 3 구입했습니다. 요걸로 캐릭터 전설 팩 뽑기. 아니 캐릭터 전설 이거 왜 또 10번 뽑기가 없어? 아니 뽑기 속도라도 빠르던지. 아니 뭐냐고. 아, 이것도 왜 뽑았어. 오케이, 50번 다 뽑았고 바로다가 강화 이제 진짜 하자. 카드가 제일 많이 뽑힌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겠죠? 설마 하는데 지금 각성 보석 800개거든요 한번 하는데. 이거 한번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보석 개수가 늘어난다라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어나네요. 와, 보석 부족하진 않겠지? 우선은 제가 사용할 캐릭터들로만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올 전설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데미지 몇 나올라나? 와, 잘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잘 뜨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세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스테이지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강화도 좀 해주면서.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냅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면서 어디까지 가나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 현재 81스테이지 보스 이렇게 잡았고, 꽤 많이 걸렸는데 누가 또 채팅을 쳐주셨어요. 하이하이 오예 이렇게 쳐주셨는데 일단 알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환생하면 보석이 1320개, 이거를 두 배로 하면은 대략 2640개. 그걸로 갔다가 업그레이드를 별로 많이 못하네요. 대충 보니까 뭔가 보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늘려줬었더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보석이 지금 너무 남아도네. 랭킹 한번 볼까? 꽤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와, 51등. 솔직히 400스테이지까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간다고 치면은 지금도 보스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10스테이지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대충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은 뭐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딱히 할 게 없어요. 게임이 뭔가 상당히 지루합니다. 네, 뭔가 한 거 없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사냥꾼 전설의 보물을 찾아라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